거짓말 치신다는 소리야. 되게 어색하네요. 한숨이 나오네요.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은 두 분은 좀 약간 대화를 해보셔야죠. 좀 다른 문제거든요. 아, 다른 문제죠. 사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느끼는 말할 자격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핫하네요. 만약 이 나라를 20대에게 맡긴다면 벌써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청년들은 뭐 하는 청년들일까? 젊은 애가 벌써부터 보수라고 20대가 뭘 안다고 정치 만나보고 싶다. 미래통합당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김용태입니다. 민중당에서 청년 비례 후보 출마 준비하고 있는 손솔입니다. 기본소득당에서 이번에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될 예정인 김준호라고 하고요. 저는 미래당 대구시당에서 원래 활동을 했었고요.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된 손주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잠깐만 여쭤봐도 돼요. 지금 미래당 로고를 차고 오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어가지고 당이. 아니 그래 미래 왜 자꾸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따라하노. 미래당. 미래 그래 좋은갑다 그지? 그 너무 어색한데 뭐 마실 거라도 하나 좀 할까요? 근데 너무 어색해요 지금. 아 예. 아. 치킨 뭐. 이렇게 어색한 MT는 처음이네요. 아, 사무실 어디예요? 저희 홍대에 있어요. 아, 두 분은 네. 원래 잘 아시... 아니요, 저희도 처음 됐어요. 처음 됐어요. 네, 용혜인 대표님이랑 네. 뭐 토론회나 이런 데서는 간간히 뵀었어가지고 미래당도 네. 기자회견 이런 데서 많이 뵙고 네, 저 네. 친가추가 신청했는데 저 오히려 언니. 제일 안 만나 처음 본... 뵀어요. 네, 처음 뵀어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출마는 다 해보신? 네, 저는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비선거권 처음 얻어서 처음 비례. 출마해서 아, 비례네요, 나이가 그지? 저도 만 25세 아, 정말요? 네, 처음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 출마해보는? 저도 처음 선거를 아, 출마는 처음? 네, 출마 처음 정당활동 계속하는? 네 출마를 결심하신 계기가 왔다 이렇게 계기가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첫 선거라고 하시니까 저는 진짜 출마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안 돼서 못해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잘못됐다는 헌법 소원도 세 번이나 냈었거든요. 제가 직접 만 21살일 때 당대표를 했었어요. 청년의 이야기를 정당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부터 해서 그걸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해왔고 4년 전에 그러면 당대표를 하신 건가요? 민주당? 네네 공동대표로 민중당 내 여러 이제 조직이 있는데 노동자, 청년, 농민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 청년의 대표가 당 전체의 공동대표가 되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새로운 보수당 공동대표였는데 네. 우리나라 헌정사상 원내정당에서 제가 최연소 당대표로 알고 있었는데 아 아니은 제 민중당 때도 공동대표였어요. 그때도 원내정당이었네? 네, 민중당 제가 아니었네요 그럼. 아, 그건 거짓말 치시면 안 됩니다. 아, 정보를 정확히 확실하게 하셔야죠. 저보다 선배님이시네요. 되게 저는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었어요. 기본소득과 관련된 활동들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지금 한국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하기도 하고 대학생들과 함께 그런 포럼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진행해 보기도 했었고요. 연구나 정치권에서도 사실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격적으로 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기본소득을 받았던 경험. 개인의 일상에서는 되게 새로운 변화들, 큰 변화들이거든요.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아 다른 문제죠. 사실 말할 자격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팩트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핫하네요. 출마를 딱 결심한 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법이 굉장히 많은데 통과가 되지 않고 특히 청년 관련한 대학생, 청소년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핵심은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당사자가 아니라서
절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엔 어쨌든 정치 세대 교체가 돼야지 미래당뿐만 아니라 지금 원외 정당의 많은 친구들도 21대 국회에 꼭 같이 들어갔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국민 주권을 많은 정치인들이 좀 착각하시고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당에 줄 서고 정치 권력에 줄 서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어떤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치 권력에 쓰는 이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그러한 현실을 좀 바꿔보고자 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국회에 전달하고자 그런 의미에서 좀 출마했거든요. 사실 이번 어떤 정권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공정 시스템을 다 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동의를 안 하시나요? 아유 얘기해보세요. 네.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공정 시스템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20, 30대가 정말 생각했던 합리적인 사고와 공정의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 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느낀 청년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치는 어디에 있을까? 뭐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체념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드러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상타적 박탈감인 거잖아요. 정말 그 조국 장관의 비리 문제들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약간 조국 전 장관의 인물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동의하냐 안 하냐 그죠? 청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본 거예요. 결국에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 답답한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의혹 사태 많은 청년들이 당혹스러웠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 그 원내에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걸까라는 데에는 아직 막 믿음이 가지 않아요. 사실 김성태 의원도 그랬고 나경원 대표도 의혹이 있잖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지만 사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대적 박탈감과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말할게요. 어쨌든 사실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 안에서 계속 노는 거죠. 공정의 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의 구조에 집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부동산, 땅 이런 문제부터 해서 소득 격차 정말 심하고 학력 격차 심하고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의 메시지가 있어야죠. 우리와 당사자와 이 공감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불평등 문제 해소엔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렇지 않을 줄 알았던 권력인데 그렇지 않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유한국당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말할 자격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죠. 팩트의 문제를 가지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민주당에게 우리가 실망한 건 맞지만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기거나 뭐 해명을 하지 않거나 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정쟁으로 넘어가지고 계속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나요? 다 타네요. 이거 편집 만만치 않겠는데요? 청년 후보들이 출마한다는 기사들에서 앞을 좀 모아봤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정치인은 그놈이 그놈. 이렇게 젊은 정치인은 본 적이 없으실 텐데 젊은 애가 벌써부터 보수라고 저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보수가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헌법 정신을 잘 지키겠다는 거고 새로운 것을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걸 조금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 하면 돈과 권력 젊은 세대가 정치인이 되려는 이유도 뻔함. 한번 해보시면 이게 기타금부터 해가지고 한숨이 나오네요. 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희생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의를 위해서 다들 놀고 싶고 다들 뭐 평범한 생활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 말은 좀 맞지 않다고. 나도 90년대생인데 뽑을 이유를 1도 모르겠다. 오 만나보고 싶다.
저는 같은 동년배라고 해서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지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청년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도전을 하게 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책과 실력 그리고 준비된 능력들로 검증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를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괜찮다, 몰라도 된다, 그래도 널 위해 열심히 일할게. 징긋. 민주화 세대 때는 민주화 세대를 누렸던, 시대 정신을 누렸던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산업화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밀레니엄 세대, 이 세대를 어떤 시대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생소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뽑을 이유 모를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세상과 정치를 바꾸는 되게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만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건 좀 무서운 논리인데?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 책이 그렇게 화두가 되고 유행이 된 것만 보더라도 기성 세대들 혹은 기성 정치 세력들이 이 9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 일상, 이들의 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게 책 읽고 90년대생이 온다 같은 책 읽고 이런 걸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청년은 사회 전체의 얘기죠. 벌써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청년들은 뭐 하는 청년들일까? 대구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때마다 정말 많은 욕을, 평생 들을 욕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진짜 얼굴에 침 뱉으신 분도 있고, 누가 시켜서 왔냐? 근데 꼭 이렇게 청년들이 정치하겠다 하면 누가 시켰냐? 이 배지가, 금 배지가 훈장, 이 배지는 아니지만 훈장처럼, 네, 훈장처럼 느끼는 정치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치판이라는 말 자체부터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기웃거린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여건이 되지가 않거든요. 정치판은 원래 그런 데 아니야 하면서 생각하는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정치권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더 정치에 관심을 가졌을 때 좀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판 자체가 약간 성공한 사람들의 장소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작업들이 진짜 국회에는 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뭐 오늘 사실 멀리서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응원하는 마음. 사실 우리가 다른 당에 있지만 출마한 목표는 같다고 생각하고 같은 꿈 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같이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상상력 없는 정치,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지 못하는 정치, 더 이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가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안정적인, 조금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최연소 국회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이에요. 무려 66년 전. 이제 2020년인데 새로운 얼굴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꼰대 정치를 저리 멀리 보내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겪었던 경쟁, 치열함,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혐오적인 분위기가 많거든요. 결국에 정치가 싫지만 모든 해답은 결국에 정치권 안에 있거든요. 젊은 분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이번에 꼭 후보자들을 다 비교하시고 정말 공감 가시는 후보가 있다면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